네, 잠시 뒤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로 열리는데요. 오후엔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국방부 출입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우선 뭐 지성림 기자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병력과 장비의 수는 잠시 뒤에 행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좀 알 수 있을 텐데 작년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의 장비 340여 대가 참가해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그때는 충남 계룡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군의 경각심과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는 시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와 군은 지난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시가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서울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한 것은 2013년 기념식 이후 10년 만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건군 50주년인 199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군의 날을 맞아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을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해 시가행진이나 어떤 무력 시위 같은 걸 하지 않고 축제 분위기 형식으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네. 10년 만인 작년에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이 올해도 연속으로 시가행진을 실시하는 것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군의 전략 무기와 첨단 장비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공항 기념식이 끝나면 군부대가 시가행진 참가를 위해 숭례문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시가행진이 끝나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예34단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시가행진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 전후 부대 이동 중에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도 통제한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성림 기자가 오늘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줬고요. 김윤수 실장님, 네. 국군의 날 행사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많이 봤죠. 오늘 슬로건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 기자님께서 예. 말씀하셨는데 힘을 통한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도 하죠. 힘을 예.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힘의 상징이 뭐겠어요? 그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차원에서의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군 혼자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 전쟁을 하려면 군과 정부와 국민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삼일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국민과 함께 이런 이제 용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국군의 날은 강한 국군의 모습을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주면서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또 현장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새로 전개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비욘비 랜서가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현무미사일 5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현무미사일 5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무5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무1, 2, 3, 4, 5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네. 현무1은 이제 전부 다 도태가 됐고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현무2, 4, 5 이렇게 나누지고요. 핵무3는 전부 다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 핵무2, 4, 5의 핵무2는 통상 1톤 정도가 되고요. 탄두가. 예. 핵무4는 탄두가 2톤입니다. 그래서 핵무4는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핵무5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시험 발사 같은 것은 이제 몇 분을 하고 그것이 성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핵무5는 8톤짜리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요. KMPR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5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8톤 규모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한 20, 30발이 한꺼번에 네. 북한 지도부에 떨어지게 되면 예. 거의 뭐 네. 전술 핵탄두급으로 볼 수 있는 미사일이 그렇습니다. 바로 현무5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좀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성남공항인 거죠. 이제 대통령도 곧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76주년 국군의 날 많은 무기체계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선임 기자님 지금 이 현장 상황은 이제 뭐 곧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대통령 입장에 앞서 지금 예 오늘 기념식은요 우선 대통령님이 입장을 하고 뭐 국민의례 등등 진행이 된 뒤에 열병 그리고 훈장과 표창 수여도 있고 기념사까지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VIP가 네. 탄 차량으로 보이는 네. 검은 차량이 보이는 지금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행사에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이제 9월 26일에 열렸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이렇게 오늘과 같이 비가 왔습니다. 아, 네. 작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비량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는 그 공중전력의 이륙에 좀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저기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연비 전략폭격기가 못 돌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드리고 있고요. 이곳은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네. 김건희 예. 여사의 모습이 일단 먼저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대통령 관련 인사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제가 작년에는 예. 저 현장에 가서 직관을 했습니다. 아, 네. 어떠셨어요? 좀 분위기를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아주, 같아요. 아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국군의 날 행사를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네. 굉장히 뿌듯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국군의 날 행사도 있을 거고 뭐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겹치잖아요. 생각이 네. 겹쳐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제대로 이제 무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예. 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국군의 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면 결국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군, 이 군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군의 날을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예.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국군의 날 행사, 소위 말해서 무력 시위죠. 이런 예. 것을 통해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의 이제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세 번째 하나를 더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국가의 무관들이 와 있거든요. 무관뿐만 아니라 대사들도 이런 이제 국군의 날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되어 있는 장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방산 수출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가지 목적보다는 다목적으로 이런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열대로 이동을 해서 참석한 주요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를 나눈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좀 모여 있고요. 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성님 기자께서는 지금 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대통령이 방금 입장하면서 기념식이 공식 시작됐고요. 네, 경례가 시작됐습니다. 네, 대통령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지금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만 해도 수많은 병력과 무장 장비 예포 21마리 네, 발사됐고요. 제3보병사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GOP와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 파병 부대 장병의 경례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크 부대라든지 뭐 청계 부대라든지 헌병 부대와 대한민국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대들의 경례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렇죠. 지금 저 보여준 것 중에서 해외 파병 부대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네요. 레바논에 가 있는 동맹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해 해군 부대죠. 청해 해군 부대도 있고 그런 이제 해외 파병돼 있는 부대들이 많은데 그 부대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경례하는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군인들이 이 자리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저희 국군의 날 기념식 특집 방송을 통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거 준비하는 거 군인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저기 이제 제일 그 중에서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대들이 예. 도보 부대들입니다. 도보 부대들. 예, 그 도보 부대들이 이제 분열식을 하게 되잖아요. 열병은 지금 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열병식이라고 하면 분열식은 대통령이 이제 단상에 있고 각 부대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량 부대들도 물론 열과 오를 맞춰서 지나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대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열과 오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아, 네. 대각선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한 달 정도 아마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열병식 하고 그러면은 거기 미림 비행장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리 이제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미리 그렇죠. 확인을 하고 아 북한에서 이번에 열병식을 언제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저 부대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공군에서 장교 생활했고 네, 교수님께서도 군 생활 참 오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이 이 군인들 무엇보다 그 어느 날보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기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지금 저 부분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모습이고요. 네, 올해 행사에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 무장 장비가 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 규모도 살짝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이제 재창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거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틈틈이 이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도발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안심을 하겠습니까? 힘이죠. 저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장비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 기사님 이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념식 열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9월 26일에 열렸는데 올해는 국군의 날 당일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행사 주제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인데요. 올해 행사에는 5천여 명의 병력과 86종의 340여 대 무장장비가 참가했습니다. 네. 올해 행사에 동원된 인원은 작년보다 적지만 더 많은 종류의 무기들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고 애국가 제창이 있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1,200여 명, 그리고
5,100만 명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5,100명의 국민 참관인이 참석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쭉 생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기념식에 앞서서도 식전 행사도 열렸었죠, 그 전에? 네, 맞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9시부터 서울공항에서 식전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국민 응원 영상을 시청하고 전통 의장대와 전통악대 공연, 국군 의장대 시범 출전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에 참가하는 병력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우리 장병들의 우렁찬 통합 합창이 울려 퍼진 이후에 그렇죠.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기념식이 시작됐고요. 국민의례가 지금 보시는 국민의례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진영승 초대 전략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국군 전략사령부의 공식 창설을 선포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용룡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을 타고 각 부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병식 행사는 각 부대들이 그 자리에 도열해 있고 대통령이 사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어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겠고요.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면 우리 군 장병들의 국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전력이 대거 출력해 위협 세력 경멸 능력을 과시하고 또 군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지고 특수작전부대 집단 강화와 고공 강화 등이 펼쳐집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인 분열은 약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도보부대, 유무인 전투체계 장비부대, 또 삼축체계 부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중 분열 때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포함한 40여 대 항공기가 편대 비행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오후에는 시가 행진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때도 정말 큰 규모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가 행진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무장 장비도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네. 시가 행진 준비도 많이 했는데요. 오후 시가 행진 때도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에서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의장대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4시부터 호국영웅 카퍼레이드, 국군의장대와 전통악대의 합동 공연이 이어지고 고종익 전투기 20대가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면서 본격적인 시가행진이 펼쳐지겠습니다. 예. 우리 국군 장병과 공중 및 지상 장비들이 수뇌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예. 군 당국은 이번 행사가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방산의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시간입니다. 자, 건국 제76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지 기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추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는 많은 이제 장비 그리고 이 군사 프레이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이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군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무기들 그중에서 이제 비용비가 처음으로 같이 이제 바랍니다. 이렇게 비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무 5가 공개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뭐 비용비 랜서라든지 한무5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우리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이후에 뭐 분열이라든지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이런 것들 기대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선 열병식이 이제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이 모시고 가서 이제 쭉 부대를 이제 순시를 하거든요. 예. 부대와 장비를 다 순시하는 저걸 이제 열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병사령관이 지금 저기서 지금 저거 보이고 네. 있는 것은 저기 전략사령부 예 전략사령관한테 부대기를 지금 이제 전수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일은 오늘이고요. 네. 창설식은 어제 가졌습니다.